백성들 심 돈 뜯을 때는 심 어마어마하게 달려가는구만. 뭔 놈이. 이런 전쟁 벌일 때는 심 씹혀 먹히고 있어. 우리 병사 단가 아직 두 부대가 남았군. 좋아, 한 부대 더 보내라. 막아낸다. 가라 관군이여. 누가 보면 특수부대, 막상 싸워보면은 총알바지. 누가 보면 진짜 잘 싸운 줄 알겠어. 우리나라의 특성이죠. 전시상황에 뭐냐, 도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을 벌인다. 도적들이 씨 군인이 되는 마술입니다. 다른 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지. 왔다, 하루 종일 간다. 야, 왔다. 대충 상황 정리됐나? 아,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네. 자, 여러분들 추천. 야, 진짜 인원수를 좀 줄이고 싸우든지 해야지. 너무 많다. 애들이 정말 끝없이 올라와. 대단합니다. 야,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다. 생각보다. 제가 이 전투에 관여를 할 수 있었으면 직접 그 뭐냐 1인칭으로 싸웠을 텐데. 이거 그런 거 안 되나? 이렇게 전략 게임처럼 전쟁을 벌이되 필요할 때는 1인칭으로 마운틴 블레이드처럼 싸우는 거지. 그런 거 만든 목소리 재밌겠는데? 필요할 땐 내가 직접 내려가서 싸우는 거지. 한 명, 두 명 죽어도 상관없으니까. 재밌지 않을까? 아, 진상은 무상대요. 헐. 그래, 힘든 전쟁은 더 유용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? 재장비 깃발 들고 와! 이 성을 지킨다! 우리는 BM조선이다! 우리는 계속 항쟁할 것. 와, 살아있긴 하네. 근데 벌써 대다수의 살수들이 썰렸네요. 싸우고 있긴 하네. 뭐 이래 뭐냐, 둘 다 쪼렙끼리 육수로 잘 싸우는 척 하는데. 뭔가 모션이 추가됐긴 했네. 야, 살수 잘 싸운다. 궁병한테만 궁병하고 싸우니까 잘 싸우네. 쉰. 야, 끝나지 않는 점수다.
근데 살수가 옛날보단 잘 싸운다. 맞죠? 옛날에는 그냥 가면 다 썰렸는데 옛날보단 잘 싸운 것 같아. 옛날보다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살수가. 옛날에 그 허접한 살수에 비하면 좀 싸우긴 하네. 밀리진 않잖아. 우리 살수가 달라졌어요인가? 근데 파긴 카더라고요. 차우갑사는 하향이 됐고 살수는 약간 상향됐다고. 자, 밀어붙여! 아, 길고 긴 전투가 끝났다! 도미네이션은 그래서 신고하라고 해. 도미네이션은 그냥 내가 접으려고요. 해봐야 이건 뭐 끝이 안 나니. 뭔 놈에 끝이 안 나. 신고를 제가 한 30건, 40건 했는데, 아이고야. 반응도 없고, 답도 없고. 답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그냥 도미네이션 안하고 말라고 열받아갖고. 혹시 반응이 있어야 뭐 보람이라도 있지. 이건 뭔 연병할. 이거는 씨 아까 그냥 그 자동 돌릴. 이거는 꼭 전투를 쳐야 돼.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미터기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건 직접 지도해야 돼요. 귀찮구만. 갑시다! 아, 넥슨이 곧 도미네이션을 버린대요? 아, 그래요? 도미밴드는 벌써 없앴어. 딱히 뭐냐 게임사에서 포기한 게임을 우리가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나도 그 현질 좀 했는데 아 차라리 치킨이나 한 마리 더 시켜 먹을 걸. 젠장 갑시다. 차라리 그 그냥 치킨이나 한 마리 더 시켜 먹을 걸. 왜 그 집 돈을 투자했는지 심부 아까워. 그럴 거면 씨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던가. 기대는 잔뜩 시켜놓고 개판 치워놓으니까 어이씨 열받더라고요. 솔직히 기대는 엄청나게 해놨다가 그래 나쁘니까 어이씨 저기 떨어져 못하겠더라. 야리야 시가루. 차라리 지금 렉 걸려도 그냥 쇼곤 톨타 하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쇼곤 톨타 하고 있습니다. 가신단 준비. 검기병대 언제든지 출격 가능하게 되기. 자리가 좀 안 나오나? 오케이 준비 끝. 전투 시작! 그래서 이전에 국내 게임은 어지간해서 안 믿으려고요. 요번에 문명 오비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안 하려고 그냥. 국내 게임은 외국 게임도 통수 치는 놈들은 통수 치는데 국내는 다 한 것 같아. 솔직히 국내에서 내가 이때까지 건져서 오래 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. 제가 방송에서 국내 게임 오래 한 거 뭐 있죠? 없죠? 없잖아. 국내 게임 중에 오래 한 거 없잖아 이거. 방송 중에서 한 거 있나? 없어.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. 국내 시장이 답이 없더라고요. 네이버. 주니어 네이버. 동물농장 믿을만해. 절대 안 없어져. 실망하지 않아. 트리오브라이프든 그 뭐냐 스팀게임이라서 했던 거야. 그런 좀 괜찮겠네 싶어 했던 겁니다.
근데 아이씨 스팀 그니까 스팀에 등록된 게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이구 극혐 못하겠어. 그래가 그냥 이제 그건 하려고 차라리 그 주니버 그 뭐냐 그런거 할 차라리 주니버 네이버 하고 말지. 천사칩 돈도 100원 안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동물농장. 동물농장 씨 뭐냐 금방 졸업시켜놓으면은 그 카드도 줘. 아이구야 얼마나 훌륭합니까. 그냥 아니면은 난 솔직히 국내 게임 한 게임에 그 한쿠아 없어지고 웜즈 M게임에 웜즈 없어진 순간부터 국내 게임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. 국내 게임은 관리가 똑바로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. 그래서 안합니다. 안할거야. 그렇죠. 야후의 마법학교가 그게 더 재밌었어. 동물농장 21억 있어요. 미안한데 아 42억 있다 보여줘? 바로 깔 수도 있어. 와 진짜 씨 외국 게임 외국 게임에 비해 국내 게임 아 그 좀 뭐 장수하는 게임이 없어요. 그나마 하는 건 니니지 유료잖아 그거는. 서든이요 그 총에 레일건 다루는 그 게임 얘기하는 거 맞죠? 누르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그 게임 장난합니까? 그게 총이야 레일건이지 무슨 우주에서 싸우나? 인간한테만 그 중력 적용되는 그런 게임 안 합니다. 옛날에 그 서든어 되게 G큐브를 좀 했었어. 우주 분위기가 나서. 마운틴 블레이드는 그거지. 소트 모드가 최고지. 그것도 내가 아는 오리지널 소트 모드. 다른 거 합류되지 않은 좀 하드코어한 모드긴 한데 그만큼 재밌는 모드. 재밌잖아. 좀 하드한 모드긴 하지만 재미는 보장합니다. 그렇죠. 이만은 와 지들 멋대로 이 진영을 바꿔 누구 명령으로. 이동! 블랙스쿼드...고 뭐고 국내에서 한글로 되어있는 게임은 있잖아요. 아르마 앞에서는 그냥 다 입 다물어야 돼요. 장난합니까? 일단은 카스는 쪽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조금 맵이 넓어. 그건 대체 외국 소스를 따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. 근데 서든 어택? 장난합니까? 아르마 3에 있잖아요. 그 건물 한 개가 그 정도 크게 하는 것 같거든요. 홈무 말고 홈무는 쉬워. 홈무 말고 어려운 걸 찾으려면은 홈무 말고 그 소트를 해야 돼. 소트 모드. 그게 더 어려워. 오리지널 소트 모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마법 화살 그딴 거 없어요. 언니 실력과 컨트롤러 합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대다수 한국인들은 서든을 한다지요? 그것은 알려기가 홍보성의 문제인 것 같아. 태초에 있잖아. 스팀이란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근 50년이 안 됐잖아. 근 50년이 안 됐어? 20년도 안 됐고? 스팀이 기껏해야 활성화 그렇게 많이 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. 아르마가 2010년에 나왔나요? 2011년에 나왔나요? 아니다 2014년인가 13년에 나왔지 않나? 아르마가? 5년도 안 됐어. 거의 한 20년은 돼야 돼. 그래 옛날에 시작한 게임들은 이제 그 뭐냐 그냥 시간 차갖고 뭐냐 몇 주년 하는 거지. 솔직히 요즘 마비노기에 꽂혀있어. 차라리 마비노기를 하고 만다. 나중에 그 토요일날 마비노기 도박방송 킵니다. 마비노기에도 그 옛날에 대항해 시대처럼 도박이 되더라고요. 레큐님하고 도박해갖고 어제 방송 안했죠. 제가 레큐님하고 도박한다고 그 방송 안했어. 그 17,000원 땄나? 주사에 돌려갖고 종이병이 던져갖고 돈 걸어놓고 했는데 재밌더라고. 그래서 토요일은 토요일날 저녁 9시부터 10시 왕성 연애할 때 그때는 씨 머리야 그 종이하고 주사에서 하고 그냥 도박하려고.
그런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. 야리 매직. 브리즌 아키텍트에서 스팀에서 처음으로 별부 게임이 아닌 게임을 올린 회사예요. 아 그래요? 오 처음에 게임이 뭐였대? 야 이거 장군 아니야? 아니네. 야 밖에 나갔다 와. 밖에 나와 쭉 썰고 와. 기병이라고 있으면 뭐해? 그 밖에 나와 그 데미지 좀 먹이고 들어와야지. 그래가 궁병 뭐냐 저 궁병만 좀 떼주면은 이 전쟁 벌이는데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이 많아. 기병대를 진작에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기한다 깜빡했네. 제가 그때 그 뭐냐 문명5 방송을 했을 때 신난이도로 방송을 좀 했었죠. 신난이도로 어떤 나라하고 계속 쌈싸먹고 그 뭐냐 동맹 그 아부 떨고 하고 해가 갈을 이용해서 절반까지 갔는데 나 그 간디한테 간디인가? 아니 그 나폴레옹한테 핵 맞았다. 그래가 도시가 뽑히는 마술을 봤지. 다위니아는 해본 적이 없어. 다위니아라 뭐 어떤 게임일까나? 나중에 한번 알아보긴 해야겠구만. 가자. 그리고 그 증기 버전? 증기 버전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. 유미 아시가로 잡아라. 괜히 달려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달려들어요. 이런 빌어먹을! 야들하고 싸워봐야 좋을 게 없는데. 소울에가 우리보다 세지 않나? 소울웨이가 우리보다 아마 셀텐데? 아닌가? 아닌가? 우리가 더 세나? 아직까진 모르겠어. 토탈로는 개인적으로 쇼군 돌타, 미디움 돌타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아 옛날에 로마 돌타 1 해봤다. 그리고 확실하긴 잘 모르겠어. 어느게 제일 재밌는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하지. 다 해보진 않았으니까. 로마 톨타워 2는 안해봤어. 있는데 안했어요. 왜냐 귀찮아서. BJ들이 방송을 하느라 뭐냐 게임을 똑바로 안하는 이유는 게임을 많이 안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. 샌드박스요. 샌드박스 그냥 그 있어요. 요즘 그냥 샌드박스 모두 받을 필요 없어. 그냥 하면 돼. 그냥 있어. 요즘은 돈무한 모드라고 있어요.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. 굳이 샌드박스를 이제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자 됐고 이제 뭐냐 가자 유미 잡으러 가자. 유미 잡으러 가자. 다 죽기 전에 유미를 좀 잡아놔야 우리가 좀 편하다. 소위 짜놓네. 군병대를 좀 빨리 잡아놔야 우리가 좀 편한데. 아 정말 또 기병대 하나 더 있는데 미치겠다 진짜.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단 말이야. 유미 막노에 막히는 것도 문제인데. 이거 선물가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가신단 배치 지금 가신단 또 놀 때가 아니야. 격렬하게 막아. 좀 작긴 했나? 야 공병대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. 미치겠다.
아니 미친 군병대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도대체 나머지 아들은 뭐한거야? 화려하게 사무라이들을 보낸다. 야 가신다. 니들밖에 지금 믿을 게 없어. 다 쓸어버려. 그나마 가신다니 캐리를 하고 있긴 한데.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.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. 근데 지금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야. 압도적으로 불리한 건 맞기 때문에. 영주! 이것을 지켜라! 이런! 영주 사막! 안 돼! 가신단까지 밀리는 것인가? 가신단까지 밀려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데. 뒤로 땡겨, 뒤로 땡겨. 천수각 뒤에 숨어갖고 버텨야겠다. 애들이 다 올라올 때, 다 올라올 때까지 버텨야 돼. 빼. 궁병하고 옆에 엮여서 싸우면 우리 절대 못 이겨. 궁병들의 사정거리가 안 되는 데까지 도망가자. 성 안에 그런 데가 있나? 최대한 뒤로 물러서 사정거리 안 돼 이게. Fatigued, my lord. And some must rest. 자 밀어붙여. 지금 여기서 밀어붙여. 여기를 내줄 순 없다! 아, 반란군 아주 그냥 신명나는구나! 물러서지 마라! 일반 사무라이고 숙녀는 이게 그 뭐냐 그 픽션마다 틀려요. 그 가문마다 세고 안 세고가 틀립니다. 어떤 어느 그게 어느 병종이 더 세다 하긴 애매. 위에 스킬은 그 뭐냐 승병이 더 세. 와 저만한 활 진짜 멀리 쏜다. 뭔 갑사도 아닌데 유미야 시야로 이마에 멀리 날아간다고? 사기인데? 강렬하게 싸운다. 옆으로 딱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. 화살 안 맞는 대로 최후 저항이다. 가자 끝까지 싸워봐. 밖에 병사 없어. 밑에 보면 되잖아요. 밖에 병사 없어.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라. 뭔 놈이야. 야리 아시가도 뭐냐 아시가로도 이리 잘 싸워. Our entire unit has perished, my lord.
볼 터치하는 수준인데? 야, 전멸했다 말 그대로. 적들도 꽤나 피해가 많지 않나? 영웅적 패배. 와, 영웅적 패배하던데? 영웅적 패배. 와, 박살났다. 근데 적군 또 1600명밖에 못 살았네요. 신유정, 신휴정이라는 장군이 막았어. 근데 실패했지. 반란군 놈이들. 와, 반란군한테 성빼기긴 처음인데? 말도 안 된다. 저거는 바보다. 이 뭐야? 이거도 쳐들어놔. 아, 이것도 막아야 되나? 일단 저장해놓고. 자, 여러분, 오늘 방송은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봅시다!